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현직 군수 부인을 고발했습니다. 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며 사법 처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장수군수 부인 이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그 배우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 씨가 지역의 여러 유권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선물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그 마을 주민에게 이렇게 금품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그 영상도 일부 확보를. 선관위는 이 씨가 이달 초 산서면의 한 가정집에 병문안차 방문해 20만 원을 전달하고 열흘 뒤에는 다른 곳에서 돈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CCTV에까지 찍혔다며 선거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9월에도 남원의료원에 병문안을 가서 유권자에게 5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 부인은 몸이 아픈 군수를 대신해 인사치레를 대신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병문안이나 이경사 때 군수님이 활발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오해가 됐고 이쁜 양성으로 생각했죠. 군수 부인이 고발되자 장수군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여전히 뇌경색에서 회복되지 않아 군정이 마비됐다는 구설수에 올랐는데 부인마저 금품 살포로 고발되자 할 말을 잃은 겁니다. 몰랐다라고 해서 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사례 깊게 못하는 상황이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겠죠. 장수군은 이번 사건이 군수와 연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군수 부인 개인의 일탈 행위로 개인이 책임질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런 금품 제공에 대한 논란에 대해 군수 부인은 군수를 대신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수 부인이 오래전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공언해왔고 이미 유력한 군수 후보로서 입지를 다져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장수군수 부인 이모 씨는 최용득 군수가 2014년 당선 직후 뇌경색으로 몸져 드러눕자 군수 역할의 일부를 대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못하는 군수를 대신해 각종 행사에서 사실상 군수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그 공적 행사 활발하지 못했던 부분을 내라도 불만이 없게끔 하려고 내가 두루두루 그냥 다니면서 가서 인사하는 정도죠. 이번 사안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뜻이지만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씨의 최근 행적을 보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씨는 이미 지난해 군수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활발한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확실한 지지 기반을 다져놓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씨가 군수를 대신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미풍 양속으로 여겨달라는 주장은 선관위 역시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씨가 이번에 확인된 20만 원과 5만 원, 사과박스 외에도 수시로 유권자와 접촉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16년 전인 2002년 7월에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300여만 원의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어 최용득 군수가 불명예 하차하는 일이 있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도내에서 모두 1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 10건과 인쇄물 위반 3건, 공무원 선거 개입 1건 등 모두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사전 안내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출당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비례의원들의 정치적 소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광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이 합당할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합당과 분당이 잦은 우리 정치에서 비례대표의 정치적 신념도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영선 전 진안 군수가 재임 시절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송 전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돈을 건네받은 차명계좌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골프장입니다. 경찰은 송영선 전 진안 군수가 재임 시절 이 골프장의 준공 허가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인 지난 2014년 5월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골프장 대표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은 송 전 군수 지인 명의의 계좌로 건네졌는데 송 전 군수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CC라고 있습니다. 준공 허가 대가로 계좌를 통해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송 전 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 구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송 전 군수는 한 달 뒤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29.99%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쳐 낙선했습니다. 경찰은 송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골프장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하고 건네진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죠. 고준희양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준희양 친부와 내연녀 등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한 학대를 당하기 전 준희양은 여느 5살 아이처럼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지만 지난해 초만 해도 약을 줄일 만큼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친부에게 맡겨지면서 준희양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는 중단됐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은 친부에게 오른쪽 발목을 짓밟혀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올랐고 보름 후에는 온몸에 수포가 생겨 누워 지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숨지기 이틀 전엔 친부 고 씨에게 등과 옆구리를, 내연녀에게도 등을 밟혀 갈비뼈 3곳이 골절됐습니다. 갈비뼈 골절에 따른 호흡곤란 및 흉복부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친부와 내연녀가 수사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아이 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가 없고 통합심리 행동 분석 결과에서도 준희양에 대한 정서나 애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친부와 내연녀, 내연녀 모친이 준희양을 군산의 한 야산에 매장한 이후 머리카락을 미리 수집해두는 등 철저히 알리바이를 꾸며온 전말도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친부와 내연녀를 아동학대특례법상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내연녀 모친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고, 아동학대특례법상 학대치사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서남 의대생 특별 편입학을 둘러싼 전북대와 소속 의대생 간의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전북대는 학생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성적 처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확충된 의대 정원의 연구 배정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대는 특별 편입학에서 서남 의대생 170여 명을 모두 모집해
오는 3월부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로컬푸드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 33개 로컬푸드 매장의 총 매출은 재작년에 비해 18.7% 늘어난 86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8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로컬푸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으로 매장을 늘려가고 있어 매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북은행이 서민들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신용대출 대상을 신용 8등급까지 확대하고 제2금융권 고객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중금리 대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어제 포용적 금융 선포식을 갖고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찾아가는 서비스와 긴급 자금 지원 등의 역할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겨울방학을 맞아 내일부터 증강현실 체험 전시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이 내일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극단 뮤지컬 수는 오늘부터 사흘간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어쿠스틱과 뮤지컬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쌉싸름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교동미술관은 오늘까지 십장생도 등 다양한 우리 민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눈썰매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다음 달 11일까지 바래봉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모레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라북도 제3기 청년정책 포럼단을 모레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진로 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늘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전주 장학숙 신규 입사생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모든 시군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가 영하 15.6도, 전주 영하 13.2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추웠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4도에서 7도에 머물러 매우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